뭐 하는 겁니까? 이건 뭐 물어보는 겁니까? 투부정사 용법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물어보는 거고, 2번은 아까 했던 단수복수 찾아보란 얘기고, 3번은 분사구문 자리인 거 맞죠? 이제 동사가 있으니까 네, 분사구문 물어보는 거고, 4번은 형용사 부사 문제인데 4번이 될 답이 될 확률이 높죠. 그렇죠? 좀 이따 볼게요. 일단 5번 먼저 하면, 5번은 비교급 앞에서 비교 강조한 편이죠. 베리는 절대 안 되는 거지. 왜 4번이 될 확률이 높은 거죠? 메이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보호 자리일 확률이 높지. 보는 뭐다? 형용사다. 근데 확인해 봐야 됩니다. 함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요즘에 내신 문제도 보니까 엄청 빠르더라고. 네. 그러나 이 과정은 제거하는데 중요한 식물의 커버를 제거하죠. 근데 그 식물의 커버가 어떤 것이냐면 지니고 있는데 토양이 입자를 그 자리에, 그러니까 잡아놓고 있는 식물의 커버를 제거하게 되는 거지. 이건 분사구문이네. 그러면 안 되는데 토양을 어떻게 만드는 거야? 방어하지 못하게. 뭘 방어하지 못하게? 바람과 물의 침식에 방어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주어가 만들다 목적을 보호하기 이런 자리. 보호는 뭐다? 형용사다. 다음 4번.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30번. 아, 이것도 A는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지. 25는 20. 25죠? 감옥 저어서, find 다음에 감옥 저어 나오고, 뒤에 보호 나오고, 뒤에 뭐 나와야 돼? 진짜 목 저어 나오는 구조지. 이게 진목 저어죠. 그치? 보호는 뭐다? 형용사다. 이제 나와야 되고요. 그런 거 같고. 아, B번은 확인해보고, 대충 확인을 일단 바로 마치죠. 확인만 해보면, 헬프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동사형 나왔고요. 그럼 얘는 얘를 꾸며주는 걸 확률이 높지. 그지? 근데 지금 목적어가 있죠? 목적어가 있으면 뭘 확률이 높아? 이게 확률이 높죠. 그지? 서라운딩 확률이 높고, 그 다음에 C번은 평행구조죠. End 다음에. 근데 end 다음에 평행구조인데, 앞에 만약에 say에 걸리면 어디 걸린다는 얘기야? watch에 걸린다는 얘기지. 근데 said에 걸리면 어디 걸린다는 얘기야? 에스크에 걸린다는 얘기죠. 해석을 해봐야 돼. 그러니까 평행구조 문제는 이런 문제가 잘 만든 문제죠. 해석을 해봐야 되는 거니까. 그치? 네, 해볼게. 네, 여기 관건이 있네. 아, 네, 의협동이 연구자들 여기서 연구자들이 부탁했어. 32명의 사람들에게 보고 나서 짧은 컴퓨터 애니메이션을 보고, 근데 이런 애니메이션을 보고 나서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그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말했다 말해줄 걸 부탁한 거야. 보고 나서 말해줄 걸 부탁한 거겠지. 일로 가는 게 맞겠어. 그치? 그럼 답이 뭐로 나오는 거네, 그러면. 몇 번? 1번? 30번 맞니? 30번 1번? 맞고. 네. 네, 괜찮으신 것 같고요. 네, 1번으로 하겠습니다. 1번에 이 사람의 문제 의도는 형용사 부사 문제죠. 답이 1번이네요. 왜 답이 1번이니? 사운드 다음에 뭐 나와야 돼? 보로 형용사 나와야 되죠. 너무 노골적이니까 중간에 벨이 딱 껴놨지만 벨이는 무시해도 상관없으니까 라피드가 나와야 되죠. 2번은 have trouble ing 물어보는 거고요. 동명사로 have trouble ing 관용적 용법이 있거든. 그거 물어보는 거고, 3번에 what은 뒷문장이 불완전하고 선행사가 없어야 되겠지? 4번에는 예전에 그 토익 시험에서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인데 refer to A is B거든요. refer to A is B 하면 뜻이 뭐야? A를 B라고 언급하다 말하다죠. 얘가 sort로 바뀌면 A 나오고 B referred to as B 이렇게 바뀌잖아. 근데 시험 문제 어떻게 하냐면 2를 살짝 빼놔요. 그래서 함정 파놓거든. 그러니까 2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얘 refer to는 같이 다녀야 돼. 떨어지면 안 돼. 5번은 대화가 하신 게 단순히 목순이 찾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 이게 답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라면 아마도 이 대어는 월드를 얘기하는 거겠지. 그래서 해석을 해봐야 되지만, 근데 앞기밖에 너무 명확한 답이라서 여기까지 들어올 필요는 없는 문제인 것 같고요. 지금 이게 기출문제 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문제형식이기 때문에 나온 게 또 나오고 합니다. 정확히 안 하면 되고. A번 들어가겠습니다. 2번 와시냐 대시냐 보고 있거든. 뭐 확인할래? 뒷문장 먼저 확인해야 되겠지. 뒷문장 안전하니 불안전하니? 완전히? 왜? 뒷문제 해석해볼게. 나는 의사소통할 수 없었다. 그죠? 완전하네요. 그죠? 그럼 뭐니? 대시죠. 그럼 이 문제 무슨 문제냐면 서치된 문제야. 애들이 소댓은 많이 하는데 서치댓은 많이 모르거든요. 소댓이나 서치댓이나 똑같아요. 뜻은 너무 너무 공부하다. 단지 어순만 좀 다를 뿐이야.
그래서 서처 혁명 이렇게 나와요. 서처 혁명. 네, 이모장님께 나는 20명의 여자아이들이 있어서 가르칠. 근데 몇몇 그들은 네, 가지고 있는데 너무나 강한 시골 억양을 가지고 있어서 네. 그래서 나는 그리고 의소통할 수 없었던 거죠. 그치? 필 다음에 ing가 우울하게 만들게 느끼는 거예요. 디프레스 우울하게 되어진 거에 느끼는 거잖아. 근데 뒤에 보면 생각, 힘든 일, 내 앞에 놓여있는 힘든 일의 생각이 내가 우울하게 만든 걸 우울하게 되어진 거네. 우울하게 되어진 거겠죠. 네? 이렇게 나온 것 같고. 네, 그럼 C까지 들어가면 get used to ing 뭔가 익숙해진다는데 teaching은 가르치는 데 익숙한 거고 being taught는 뭐 하는 데 익숙한 거야? 배우는 데 익숙한 거잖아. 그치? 가르침을 받는 거니까. 그치? 근데 이 사람은 나는 누구였어? 선생님이었잖아. 그럼 나는 당연히 뭐겠어? 가르치는 거 익숙한 거겠지? 배우는 게 익숙한 게 아니라. 이 여자애들 가르치는 거 익숙해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다음 몇 번이에요, 여기서? 1번. 어, 1번? 네. 31번, 1번. 어, 맞고. 31번이 아니네? 32번이? 네. 어, 네. 이런 식으로 한 거죠.